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학생들이 엄청 싫어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럼 내가 생각해도 이 그림은 조금 학생들 수준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때문에 이래 3D로 설명하냐 이거지. 그럼 애들 헷갈리기만 한다 이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A 은하가 얘고, B 은하가 얘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래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냥, 자, 과거에. 언제? 38만 때. 빅뱅죠, 빅뱅. 빅뱅하고 38만밖에 안 됐을 때, BC 처음 생겼을 때 말이죠. 그때는, 뭐, 당연히 A하고, 선생님하고, 가까웠다. 이렇게 하세요, 그냥. 이렇게.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쌤, 요래 돼 있는데, A가 물러나서, A가 우주가 팽창하는 바람에, 요 거리가 이렇게 멀어졌다. 이렇게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이게 최근이라 칩시다, 최근. 이게 최근이고, A는 여기 있었다, 과거에. 이렇게 하세요. 과거에 가까웠는데, 최근에 멀어졌다. 이렇게 하세요. 이 3D로 이렇게 그리는 자체가, 여러분 정신 건강에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좀 신기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여러분에게 꼭 강추하고 싶은 내용인데, 그요 16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요게 요즘 핫한 문제인데요. 그 교과서대로 말고 내 마음대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친구가 있다. 쌤이 이렇게 B에 서 있다. 자, 공 던지기를 할 거예요. 공을 요렇게 던질 거예요. 그럼 뭐 내한테 날라와서 공이 받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이 이동한 거리는 당연히 공의 속력에다가 날아간 시간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시다시피 이건 상수단 말이야, 상수. 이게 일정하다 가정했을 때, 뭐 시간도 일정하니까 이게 특정 상수가 나와야 됩니다. 공 이동한 거리가.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뭐, 이걸 나라 하자. 그럼 친구가 나한테 공을 던지고 난 뒤에, 던지고 난 뒤에 순간 뒤로 물러났어요. A 다시로. 자, 그럼 결론 어떻게 되냐? 결론. A 다시와 B의 거리는, 공이 날아간 거리는 요 빨간색이란 말이에요. 요 빨간색, 공이 이동한 거리보다 A 다시와 B의 거리는 조금 더길 수밖에 없다. 요 정도가 뭔가 생긴 거죠. 요 정도 거리가. 왜? 던지면서 뒤로 물러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빛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빛. 빛의 이동 거리. 아시다시피 빛의 속도는 30만이니까 정해져 있고. 이렇게. 빛의 이동한 거리. 그래서 결국 우주의 은하와의 거리는 응? 우주의 거리, 또는 은하와의 거리, 또는 더좀 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주의 크기는 단순히 빛이 이동한 거리가 아니다, 이거지. 그거보다 좀더 크다, 이거죠. 이걸 다시 조금 더좀 풀었으면, 자, 빛이 쌤까지 날라오는데 138억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138억을 집어넣으면 빛의 속도 곱하기 c 이렇게 하면 빛이 이동한 거리는 138억 광년이에요. 근데 과연 우주는 138억 광년이냐? 그렇지 않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빅뱅 동안, 빅뱅 이후에 날아온 빛의 이동 거리는 138억이지만 우주 크기는 138억보다 훨씬 큽니다. 심지어 우주 반지름이 거의 500억에 달합니다. 500억. 우주 지름은 거의 1000억 정도 됩니다. 1000억. 900억 정도 됩니다. 900억 광년. 그걸 지금 설명할 시간 없고. 그래서, 아하. 빛이 이동한 거리와 실제로 우주가 커진 거는, 아, 다른 거구나.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고 이제 이 문제를 푸는데, 근데 이 이론이, 지금 저 16번하고 관계없어요. 16번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16번이 워낙 요즘 유행하는 거니까, 그냥 이것만 예를 들어서 풀어줄게요. 16번 자체가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즘 유행입니다. 요즘 이게 요즘 핫한 문제입니다.
핫한 문제니까 요거를 할수 있어야 된다. 요즘 모양이 있다는 생각은 우주의 상태의 크기를 저 나타내는 게 보세요. 편이에요, 편이. 그러니까 편이니까 이걸 생각해야지, 이걸 생각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파장의 변화량이고, 변화량.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이는 Z를 말합니다, Z. Z가 1이면 뭐유? Z가 1이다. 그럼, 아, 나중 빼기 처음인데, 밑에 게 처음이잖아요? 그럼 나중이 처음 파장의 두 배구나. 이래야 2 빼기 1이야 1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이 맞죠. 적색편이가 1이라는 것은 나중 파장이 처음 파장보다 두 배 길어진 거다 이거죠. 뭐 너무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 해야 이게 1이 되지. 1이 되는 거 아이가? 2 빼기 1을 1로 나눠야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배가 됐다. 그래서 1번은 뭐 이렇게 풀면 되고 2번, 3번이 다 좋아요. 2번, 3번이 다 좋은 문제입니다. 2번, 3번. 자, 그 다음에 Q 볼까요? 아, Q는 또 4네? 그럼 4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 빼기 처음 파장 밑에는 이제 처음인데 이게 4가 되려면 아, 나중 파장이 처음 파장에 살짝 암산해 보세요. 요리요리 넘기면 5배가 되죠. 5배. 5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1분의 5 빼기 1 해야 이게 4가 되는 거니까 5배죠. 5배. 그래서 아무튼 얘는 나중 파장이 5배 멀다.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 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편의 공식에 C분의 HR이 있죠. 그래서 내가 꼭 조심해라는 거. 모든 걸 R로 푼다. 거리가 5배 멀다. 파장 변화도 5배고 후퇴 속도도 5배다. 이런 거 아까 내가 엄청 강조했던 요거죠. 요거. 그래서 여기 답이 있어요. 여기. 파장 변화가 2배. 아까 어디 갔어? 파장 변화가 두 배. 요거. 요게 처음보다 두 배 멀다. 아, 그럼 거리 두 배. 그, 요런 거죠. 요렇게. 처음보다 파장이 두 배 멀어졌다. 요거죠, 요거. 아니가. 맞잖아. 아닌가? 잘못 보고 있나? 좋은 문제 맞죠? 뭔 좋은 문제냐면은 지금 선생님까지 우주 크기가 10이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현재 10인데 크기랑 파장이 딱 정확하게 정비를 한다. 그럼 파장이 이게 지금 두 배 커진 거죠. 이게 지금 파장이 얘가 지금 파장이 두 배 커진 거고 얘는 다섯 배 커진 거단 말이에요. 파장이 다섯 배. 그럼 자 현재는 이렇다 치자. 그럼 이게 두 배 커지려면 어떻게 되게? 5였다가 요소까지가 5였다가 지금 이게 1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주 스타트니까 이게 우주 여기를 0이라고 할게요. 자 이게 우주 처음에서 지금 요까지 거리가 10인데 P는 5일 때 생성됐다가 지금 두 배가 되었다.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문제 되기 좀 어려우면서 문제 좋아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지금 얘는 파장이 두 배가 돼야 되고 얘는 파장이 다섯 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Q를 설명하시죠. Q를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현재 지금 저 우주 시작을 0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10 정도, 0에서 10 정도, 이 정도 됐을 때 우리가 현재다, 이거죠. 우리 이래 서 있다. 그런데 Q는 우리한테 적색편이가 파장이 5배 커졌다, 이거요, 5배.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5배 커지려면 이게 평소 때 2였는데 출발할 때 2가 10이 돼야 5배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Q는 우주가 2일 때 생성된 거다, 그죠? 근데 이게 2가 지금 이렇게 5배가 되어서 10이 됐는데 Q빛이 도달했다, 이거죠. 아, 이거 상당히 문제 좋죠. 그래서 이게 2일 때 생성된 Q빛이 지금 10대고 5배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5배 커졌죠? 이런 식으로.
이게 10대 쓰니까. 그러니까 2가 10대 쓰니까 Q의 빛이 5배 늘어나서 우리한테 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참말로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 얘는 2배 늘어나야 되니까 P는 5에서 10대야 2배가 되죠. 그래서 P는 80억에 생성된 빛이다. 근데 이건 5배 되려면 2가 돼야 되겠죠? 2가 10대야 5배니까 2, 2일 때, 121 때, 121 때가 Q가 생성된 식이다. 1번은 맞고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 Q에서가 P에서보다 119, 80 차이는 40이니까 40 먼저 출발한 게 아니냐, Q빛이. 그리고 아까 3번은 아까도 얘기했죠. 그럼 선생님, 이게 120억 년 전에 Q가 출발해서 현재까지 왔다. 어?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전이니까 말이죠, 현재까지. 그러면 120억 광년 아니냐? 아까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난다 했죠. 120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은, 글자 그대로 빛이 이동한 거리는 120억 광년이 맞습니다. 빛이 이동한 거리. 근데 그 사이 만다고 Q가 물러나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 우리와 Q의 거리는 120 광년보다 훨씬 크다. 이거 둘다 틀린 거지. 훨씬 크다, 이거죠. 아까 했는데 다시 얘기할까요? 아까 했잖아. 자, Q에서 SM까지 빛이 120년 달려왔다. 그럼 빛이 달린 거리는 120LY다. 하지만 우주는 팽창하기 때문에 Q는 Q 다시 있을 거다. 실제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실제 Q 다시와 선생님의 거리는 실제 Q와의 거리는 이 120보다 120억 광년보다 훨씬 멀죠? 요만큼 해야 되니까. 요게 120 광년이고 실제로는 요 정도다. 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